당신만을 위해 꿀잼한 가득 준비한 TVP! 이번 주 위클리픽에서는 마음이 아픈 자에겐 따뜻한 처방을, 심보가 나쁜 자에겐 통쾌한 한방을 날리는 의원 조선정신과의사 유세풍과 내 사전에 원고 펑크는 없다! 새내기 웹툰 담당자의 마감 사수를 위한 고군분투기! 오늘의 웹툰을 만날 수 있고요. 내 안의 연애세포 깨우는 박은빈과 김민재의 감성 로맨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 대한 드라마 수다표 수단은 물론 지금 보기 좋아요에선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 정치판으로 뛰어든 이정재의 생존기 보좌관 시즌 1을 그리고 드라마 흥신소의 완소피 학대받은 소녀를 향한 이보영의 애끓는 모성애를 만날 수 있는 마더까지 TVP 지금 시작합니다. 천재의원 유세풍의 행복 처방전 TVN 조선정신과의사 유세풍. 아이고 아씨 어서 오십시오. 아씨도 한 술 드십시오. 이젠 드실만할 게입니다. 아, 그 간밤에 구미호 같아서 나타났다니까 모두 조심하십시오. 벌써 소문이 쫙 퍼졌던데 소락산에서 누굴 죽이고 간을 또 빼갔다고. 소라켄을 발칵 뒤집은 구미호 사건. 그저 소문이겠거니 넘기고 밤길을 걷던 세풍과 은우. 그때 소란과 함께 구미호의 정체를 마주하게 된 두 사람. 아직 온기를 잃지 않은 듯한 사체 옆에 우두커니 서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여자아이. 그런데 그 상태가 조금 묘한데.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아니, 눈을 왜 그렇게 떠요? 일단 사체의 신원 파악이 우선인 상황. 의주 부윤을 지낸 최은으로 밝혀졌어. 실종된 상황도 확인했고. 이분은 최은으른 제자인 유생 민유겸입니다. 의원에 자주 왔었지요. 의주부용과 그 제자라니 뭔가 의도가 있는 살인 같지 않습니까? 허나 현장에서 범자를 추포하지 않았느냐? 어린아이가 어떻게 8척이나 되는 남자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시 말씀이 맞습니다. 잡힌 아이는 연이라고 호래비 백정이 홀로 키우는 딸입니다. 아픈 아이지 이런 몹쓸 짓을 저지를 아이가 아닙니다. 아픈 아이라. 몽유증이라고 자면서 걸어다니고도 기억을 못하는 병증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현장에서 발견된 칼이 백정들이 쓰는 방열도라 증자가 확실하오. 어딘가 찜찜한 구미호 사건의 범인. 그리고 그날 밤. 잠이 오는데 너무 무서워. 걱정 말고 자도 된다. 탕약도 먹고 침도 맞았으니 괜찮을 게다. 이런 젠장게. 지금 몸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따로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최보영께서는 담배와 사슴을 밀렵해 진상품을 빼돌린 자들을 쫓고 계셨습니다. 조정에 보고를 올리신 기록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빼돌린 자들이 누군지도 알아내셨습니까? 아직. 아마 진상을 밝히기 직전에 살해되신 듯합니다. 그때! 연희야, 연희야, 일어나거라 연희야. 가르네 도깨비. 연희가 범자를 본 겁니다. 발작 같은 연희의 외침에 단번에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은우. 연희야, 도깨비 어떻게 생겼어? 매워 모양. 너무 매워. 뭘까요? 함께 진범을 추리해보기로 하는데 연희는 범인이 아닙니다. 헌데 연희가 몽유증세로 돌아다닌 날 밤에만 사건이 일어났죠. 그저 우연일까요? 질문하지 말고 얼른 말해봐. 누군가 연희의 몽유증세를 알고 있었던 자가 연희를 범인으로 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 했던 얘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연희의 병을 소상히 알고 있는 이는 누가 있습니까? 연희는 제 아비와 단 둘이라 우리와 아비 말곤 아는 이가 없지. 그렇다면 분명 연희가 진료받던 날 내원한 병자들 중 범인이 있을 겁니다. 의원님 목소리가 워낙 크시니 누군가 엿들은 겁니다. 이 골골대는 사람들 가운데 살인자가 있다? 이 진료부들이 바로 연희가 진료받던 날 내원한 병자들 겁니다. 어혈류통,
못 움직이는 제외. 독골 적심통 환자는 7순이 지났고 나머지는 혼자 움직일 수 없고 어린아이입니다. 그럼 한 장이 남습니다. 익숙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자는? 엄마요.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단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손목에 새겨진 홍매화를 닮은 흉터. 과연 범인의 정체는 누구이고 왜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인지. TVN 조선정신과 의사 유세풍, BTV에서 확인하세요. 찐 사부님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하루, SBS 집사부일체. 오늘 어렵게 모신 두 분이시잖아요. 네. 두 사부님께서 사실 24년차 브로맨스로도 엄청 유명하셔요. 아, 20년이 넘도록 각별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배우 정우성, 이정재. 그런데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예, 그렇죠. 연인이네요, 연인. 아니. 이 트로피를 손에 들고 있는 저의 모습을 집에서 테레비로 보고 있을 한 남자, 제 친구 이정재 씨. 청담 부부라는 애칭까지 있을 정도인데. 저는 이제 좀 약간 제 기준에서 좀 신기한 게, 감독하면서 내가 출연 주인공도 하면 막상 촬영장에서 또 앉아서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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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얼른 뛰어가서 연기. 이거 궁금하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아 진짜요? 그분은 본인이 하다가 NG 한 다음에 다시 돌아. 그래서 NG NG NG. 자 다시 갈게요. 자 슛.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디렉터에 딱 앉아서 자 레디. 자 카메라 롤 액션 한다. 딱 가서. 중마고우의 능력치 자랑에 엉덩이까지 가벼운 모먼트는 기본. 아 이거 약간 유머인 것 같은데? 함께 있으면 마냥 좋은 두 사람. 형님의 연기가 누군가 볼 때 아 이거 참 아닌 것 같은데 할 때 있잖아요. 어? 그러면은 지적해요? 말고 그럼요. 감독 같아? 얼굴에 벌써 다 티가 나요. 그래도 본과 사는 깔끔하다고. 모니터 앞에 이렇게 스태프들이 다 있다가 네. 이제 제 연기 끝나고 이제 오잖아요. 그럼 아 그럼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서 연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뭐가 이상한 거지. 일단 헌트에 공들여서 찍은 씬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아주 치고 받다가 이제 계단을 함께 굴르고 다시 일어나서 또 싸우는 씬을 만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서 이 계단 만들어 오신 거예요 오늘? 네. 두 분이 오늘 또 치고 받고 싸우려고 그랬어요. 아니 저희는 찍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찐으로 진지했던 이 남자들. 언제 정재 형님한테 디렉션을 받겠어요? 그래. 이 상황이 마냥 신나기만 한 데뷔 28주년 신인 감독. 아주 대립각이 가장 피크일 때. 아~ 굉장히 화가 나서 해야 되는 대사고 형우가 양보성 병실 왜 바꿔서 노출시켰어? 하면서 먼저 한 대 때리세요. 아니 먼저 한 대 때리세요. 선주복도 좋지만 아니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아, 그래. 그래도 신어봐야 돼. 형은 기술처럼 빵 이러면 안 돼. 진지한 설득에 청담 부부는 숨이 넘어가고. 진짜 별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나도 그 다음 대사 해야 되잖아. 아, 내가 양보성 편 시방서 왜 노출시켰어? 빡! 그렇지. 오케이. 때리시면은 예. 준기 씨도. 저 승기. 잘못 나온 이름 하나에 파투 직전이 된 촬영장. 성준이 좋아하지 마. 그럼 성준이 캐스팅해요. 그치 이건 감독님이 잘못했지. 발음이 안 좋았어. 발음. 아, 네. 승기 씨. 아, 이렇게 발음이 안 좋나 내가. 이날을 기다렸다라는 마음으로 받아치세요. 저도 빵 때리고. 예. 네. 때리시고 네. 멱살 잡고 아. 계단에서 굴르시면 돼요. 오케이. 리허설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바로 해야지. 어? 바로. 자 준비되셨나요? 진지하게. 자 레디 액션. 집사부의 명장면 따라잡기 결과물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된 촬영장. 대환장 액션이 펼쳐지는 SBS 집사부 일체. BTV에서 확인하세요. 새내기 웹툰 편집자의 레벨업 성장기. SBS 오늘의 웹툰. 드디어 첫 담당 작가를 배정받은 병아리 편집자 온마음. 나금남 작가님 마감
잘 챙기고 있어? 아우 예,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 하지만 당사자보다 더 불안했던은 부편집장 석지혁. 나 잠깐만 가. 잘 챙기고 있지? 아, 예예예. 예, 예. 너 잠깐만 가. 진짜 잘 챙겨야 된다. 알겠지? 예. 그도 그럴 게 나강남 작가의 작품이 네온 웹툰의 간판작이기 때문인데.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마감날. 슬슬 원고를 주셨다고 듣는데 왜 이거를 안 주시지? 한승. 안녕하세요, 작가님. 뭐야, 엄만도. 오늘 마감일인데 연락이 안 되셔서. 죽게, 걱정 마. 친히 찾아왔건만 곧바로 떨어지는 문전박대. 근데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며칠 새벽에 또 집 나갔어. 나댄 좀 찾아다니느라. 저 지금 어디냐고요? 어디게요? 지한슬, 너 지금 어디야? 아니 작가님. 마감부터 하셔야죠. 아, 휴게 때려! 편집자의 눈이 돌아가게 만드는 속편한 작가의 한마디에 안 됩니다, 휴재는. 작가님, 작가님은 저희 웹툰 간판 작가십니다. 작가님이 하루 휴재하시면 그만큼 저희 웹툰 방문자 수가 줄고 한 번 떠난 독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작가님 아시지 않습니까? 바른 말을 한다고 통할 리가 있나? 제가 찾아올게요. 작가님 여자친구. 뭐? 제가 작가님 여자친구 오늘 밤 안으로 꼭 찾아다 드릴 테니까 작가님 일단 마감부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10시까지는 꼭 파일을 보내야 돼서요. 결국 원활한 마감을 위해 작가님 여자친구 픽업까지 나서는 마음. 그런데 딱 봐도 난감한 저 상황. 소리 질러지 말고. 이거 안 나. 방해꾼들은 단숨에 제압 완료. 찾았다. 무사히 작가님 댁으로 모셔도 드렸건만. 요즘 조식창 뺨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웹툰 조회수. 죽어라 이란 보람이 없다. 고마운 패디. 진짜 똑당하다 똑당해. 기다리고 있는 건 사수의 꾸지람뿐. 내가 왜 불렀는지 알지? 조회수가 많이 빠졌죠? 댓글 반응도 좋지 않고. 알면서 뭐 아무런 조치도 안 하는 거야? 보는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작품의 퀄리티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거, 그게 담당 PD의 역할이야. 따끔한 한마디에 각성한 마음은 굳은 다짐을 하고 바로 담당 작가의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어째 잔뜩 뿔이 나 있는 작가. 아, 또 뭐야 진짜. 원고 수정 부탁드립니다. 웃기고 있네. 이대로는 안 돼요. 내일이 업로드 날인데 장난해? 그걸 전부 다시 그리라고? 부탁드립니다. 구미호공주 213회 다시 그려주세요. 과연 병아리 편집자는 까칠한 작가를 설득해서 무사히 조회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SBS 오늘의 웹툰 BTV에서 확인하세요.